저는 여러분이 좋은데 여러분은 저를 좋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합니다. 진짜로? 네. 하트 한번 날려주고. 아니. 오늘 그래서 이 하트에 또 저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노래의 비밀을 이제부터 한 10분에 걸쳐서 진짜 중요한 이제부터 특강이야. 지금까지 뭐 했나? 노란 거지. 지금까지 노래 교실 나온 거지. 특강이 아니지. 오리지널 특강 지금부터. 오리지널. 무슨 말인지 잘 드세요. 여러분 제가 노래 강사한 지가 이제 횟수로 20년. 어이구야. 만으로는 18년하고 또 10개월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그 사이 한 10년 정도는 라이브 가수와 교집합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살, 21살 때부터 남포동에서 이게 통기타 가지고 노래를 이게 통기타 쳐요. 기타 치는 거 알고 계시죠? 통기타 가지고 막 노래 막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한 35살까지 하다가 장가 가면서 아이고 밤에 일하니까 밤에 일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힘들어서 안 됐던 게 이게 결혼 생활 똑바로 하려면 밤에 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노래 강사계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전부터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장가가로 한 다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35살입니다. 숫자가 안 맞지? 무슨 6살짜리 이 산술 잘하나? 앉아서 지금 몇 살이라고 물어보겠지? 자, 그래서 제가 노래 강사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래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내가 노래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했고 어디 나가면 항상 1등 했습니다. 노래 따위 나 1등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1등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강사하기로 와서도 이제 지금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거의 지금 1등이 한다는 거예요. 1등! 아니야! 잘하잖아. 얼마나 많아. 1등 맞아요? 자, 잘났잖아. 끝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노래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로 이제 그러면서 그 강사를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보는데 여러분께 이제 감히 가르쳤다고 표현하는데 티칭 해보니까 별 게 없더라고. 엄마들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고 안 바뀌더라고. 근데 맨 처음 그게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정도가 없어요. 노래 부른데 어떻게 부르라는 법이 어딨냐. 남진은 남진처럼 부르고 이미자는 이미자처럼 부르는 거지. 그게 노래지. 남진이 나와서 예수 없이 하겠나? 그걸 하겠나? 원하지. 이미자 나와서 저 피는 하겠나? 그걸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정도가 없어.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인생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0명 계신데 300명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인생이 다 다른데 어떻게 노래가 똑같을까요? 그죠?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실히 좀 알아보니까 맞더라고. 무슨 말이 맞냐? 옛날에 저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유명한 화가 석도라는 사람이 있어. 석도 그게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림 그리는 법 석도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태고 무법 이런 걸 정했다고 그래요. 태고 무법이 뭐냐면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그림 그리는 법도 이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인데 요래 그리라 요렇게 힘을 줘라 힘을 빼라 가로 그릴 땐 요래 그리고 색칠은 요렇게 해라 하는 법이 없었대. 그냥 찡 나뭇가지로 긁은 게 그림이었대. 음악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원시들이 빨가벗고 다 내놓고 다닐 때 뭔가 기분 좋아서 노래를 하고 싶고 한번 하는데 뭐 했겠나. 그때 반주기가 있었겠나? 없었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저 가다가 나뭇가지 떡 들고 바위를 갖다가 둥둥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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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놀았을 거 아이가.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노래를 잘하는 법은 없다. 노래를 굳이 잘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스럽게, 자기스럽게, 자기답게 부르기 제일 좋아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10대 때 합창을 세계적인 합창단에 합창단원을 했던 사람도 나이가 80이 되면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지 아무리 뭐 조수미도 내가 볼 때 나이 한 90대면 그 못한다. 하겠나? 못하지. 임성원이도 마찬가지. 지금 저 나이가 35살이니까 이래 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 한 90살 되면 이래 했겠나? 이렇게. 지금 볼짝 뛸 수 있으니까 볼짝 뛰지. 그때는 들어올 때도 임성원이 행복한 되겠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르게 노래들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림 안 해놓고 지금 네 노래 잘하는 법 가르쳐준다는 게 법이 없다는 게 노래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이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잘하는 법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다. 자, 보세요. 다시 음을 A 잡으세요. A 그냥 라. 시작. 했죠. 가장 힘 빼고 그냥 하부 반다세요. 시작. 오, 그게 여러분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소리예요. 다시 한번 시작. 3도 올려 볼까요? 시작. 그랬죠. 다시 A로 돌아가서 입 다물고 시작. 그다음 올라가서 해보세요. 소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지금 올라가죠. 그 계단을 왔다 갔다를 잘하면 돼. 그 계단을.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소리 제일 잘 낸 이유가 힘을 빼고 부르네. 지금 힘 안 주고 제가 힘 빼고 하니까 다 같이 아니 고마한다 이거. 이렇게 선생이 중요한 거야. 그래 생각하죠? 네. 맞다 박수. 힘을 빼고 소리가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내 소리가 임성원이 소리가 가는 길을 안 막듯이 예 우리 기순님 아 그죠 기선이죠 기선 기선님의 소리는 기선님 소리 그대로 가는 걸 안 막아야 돼. 안 막으려면 여러분 힘을 빼줘야 돼. 힘을 딱 주는 순간 막는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한번 보세요. 이 노래. 여러분 많이 불렀던 노래. 곰배령이라는 노래가 있다. 보세요. 바람 맞아 시작. 그 다음에 하나 연결되는 강의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노래하는 가창법. 바람 맞아 불렀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음이라는 화살 쏘았어. 아니면 음이라는 차가 출발했어. 그 차 뒤를 쫓아가야 돼. 그대로 바람 마저 길을 잃으며 아르가 다간다 천봉산 마로 계속 따라가야 돼. 그 소리를 계속 따라가야 돼. 알았죠? 왜냐면 본래 자기의 제일 좋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자기의 소리가 딱 나온 그 소리를 따라서 계속 달려야 돼. 알아들었지? 예. 네 문 닫혔습니까? 예. 이거 옥수수 비싼 레슨이야.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 짚어주세요. 시작. 천봉산 마루 떨어지 말고 천봉산 마루 해야 돼. 그래야 돼. 따라가는 거야. 천봉산 마루 하면 그 차를 놓친 거라. 알겠죠? 바람마저 길을 잃으며 하늘에 닿는다 천봉산 마루 산새들도 라니라나 디라디라디라 계속 알아들었죠? 네. 해보시죠.
알아들었다. 일이 얼어붙은 것 같다. 놈들은 한 30년이 더더한 것 같다.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다. 그래,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자기 색깔로 나왔던 그 음을 잘 기억하면서 출발시켰던 그 음을 잘 따라서 노래 부르면 굉장히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나갈 때 얼마? 6살짜리인데 돈 낼 수 밖에 없네. 말이나 따라 2만원 해도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했다 꿈이 지지 사람들이 계산적이네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래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노래 강사로서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색깔을 잘 내는 게 노래를 잘하는 게. 근데 노래 잘한 거에 빠지지 않는 게 제가 말하는 대로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힘을 빼고 불러야 된다. 요거는 인생하고 딱 접목을 시키면 인생도 몸을 좀 몸이란다. 힘을 좀 빼면 힘이란 게 뭡니까? 욕심이란 얘기죠. 욕심을 좀 빼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살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한번 몸을 풀겠습니다. 일어서 일어났지? 일어날 때 아이가 하기 없기 아다다다 이거 하기 없기. 자, 손머리를 같이 이렇게 쭉 뻗어주고 예.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힘을 줬기 때문에 지금 몸이 찌부둥해진 겁니다. 피었죠? 왼쪽으로 천천히 넘어간다. 왼쪽으로 천천히. 바로 반대로 천천히. 진짜. 그러니까 바로 뒤로 이제 손을 돌려서 깍지를 딱 끼고 고개 뒤로 딱 제끼고 배를 쑥 내밀면서 팔이 올라간다. 하나! 둘! 셋! 넷! 그만 뒤로 돌아 마무리하고 앞에 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자 타는 거 몸이 박자도 마찬가지 첫 박자 딱 때릴 때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하나 둘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앞으로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보기 안 좋네. 여들은 앞뒤로 하지 마세요. 항상 노래는 그 기준이 되는 박자에 시작한다 생각하면 웬만한 노래 한 80%의 노래는 다 맞아요. 노래를 불러본다. 가보지. 가자. 고장난 백신. 하나. 아무도 봐.
뭐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양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까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여러분께 뭐 인생이 어떤 이런 얘기 드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제가 나오는 대로 오늘 아무 대본 없이 그냥 막 엄마들하고 한번 같이 이 시간을 즐긴다는 느낌을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지? 예. 아유.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뭐 안내를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마음밭이 되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저는 어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어머니들이 웃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더 웃을까 하는 그것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나를 위해 할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실 때는 저 뒤에서부터 잘 나가시고 앞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따 나가시고 한번 노래 한곡 하면서 알겠죠? 네. 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래 연사 김성원이었습니다. 많이 일어납시다. 고맙습니다. 노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말 그대로 친구입니다. 친구. 나이 상관없이, 네, 성별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내가 외로워. 내가 지쳐. 내가 또 울고. 내가